토마스 하디 원작의 아내를 위하여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해가 막 저물어가는 어느 일요일, 헤이븐풀의 성 제임스 교회 안에도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다. 이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막 예배가 끝나가고 있었다. 교회 안은 아주 고요하였으므로 방파제 밖 바다의 물결 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정적을 깨뜨리듯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더니 햇빛을 등지고 선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검게 드리워졌다. 선원의 복장을 한 그 사나이는 조용히 문을 닫은 뒤 목사가 있는 강단 아래로 걸어왔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탐배가 얼마 전 난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허락해 드리고 말고요. 원하신다면은 폭풍우를 겪은 후에 드리는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가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고 사나이는 꿇어앉아 목사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외웠다.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읽고 감사기도가 끝났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 사나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 고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들은 그가 바로 쉐이드렉 졸리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헤이븐풀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선원이 되어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6,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유, 그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예, 고생 끝에 작은 쌍둥이의 선장이 되죠. 그런데 이번 폭풍우에서 아슬아슬하게 난파를 피했습니다. 아유. 그런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다니 정말 기적이네, 기적이야. 응? 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죠.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길로 걸어 나왔다. 그때 두 명의 처녀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녀들은 그가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부터 관심 있는 눈길로 살펴보던 아가씨들이었다. 예, 저 남자 꽤 괜찮은 것 같지 않니? 좋은 사람 같아. 한 처녀는 아담한 키에 조금 마른 듯한 몸매로 얌전해 보였고 다른 처녀는 키도 크고 몸짓도 컸다. 저 두 아가씨들은 누구죠? 키가 작은 아가씨는 에밀리 해닝이고 큰 아가씨는 조안나 피파드랍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요. 쉐이드렉은 두 아가씨 곁으로 다가가서 슬쩍 윙크를 해보였다. 안녕, 에밀리. 날 모르시겠어? 쉐이드렉 씨 아니세요? 다른 아가씨는 까만 눈동자로 쉐이드렉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조안나 양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아, 하지만 어렸을 적 일이나 일과 일은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고 쉐이드렉은 그녀들에게 자신이 죽을 고비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어느새 에밀리 해닝이 살고 있는 슈르프레인에 도착했다.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럼 이만. 에밀리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작별 인사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안나의 집 앞에 도착한 쉐이드렉은 조안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후 다시 에밀리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에밀리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살림이 넉넉치 않은 그녀는 작은 문방구점을 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계십니까? 어머나, 쉐드릭 씨. 어쩐 일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이 티타임인 줄 몰랐습니다. 괜찮네. 같이 한잔하세나. 쉐드릭은 에밀리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뱃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뱃사람이란 바다와 싸우는 진정한 사나이죠. 큰 파도가 덮쳐도 절대로 겁내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날 에밀리는 쉐이드렉에게 온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한 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일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무르익어 갔다. 쉐이드렉이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달밝은 밤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현대식 술집들이 늘어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저 멀리 앞서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에밀리 같았다. 에밀리! 에밀리! 조안나 양이었군요. 미안합니다. 절 에밀리로 착각하셨군요. 그럼 먼저 가세요. 혹시 에밀리가 알면 기분 나빠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녀와 나란히 걸어갔다. 그 후 쉐이드렉은 조안나와 자주 만나게 되었고 에밀리와의 만남은 점점 뜸해지게 되었다. 쉐이드렉이 곧 결혼을 한다죠? 그렇다는구나. 저 신부는 조안나 양이라는데. 얼마 후 쉐이드렉이 조안나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고 에밀리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에밀리, 그만 울거라. 쉐이드렉과는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 소문이 퍼진 어느 날 아침, 조안나는 에밀리의 집으로 향했다. 에밀리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의 애인을 가로챈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에밀리, 사실 난 그를 깊이 사랑하진 않는단다. 네가 정녕 그를 잊을 수 없다면 너에게 그를 양보할 수도 있단다. 조안나는 자신의 이런 의사를 밝히기 위해 쉐이드렉에게 보내는 절연의 편지까지 써가지고 갔다. 그녀는 에밀리가 정말로 비관에 잠겨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녀에게 그 편지를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녀는 에밀리의 문방구점에 들어갔다. 에밀리? 에밀리, 안에 있니? 몇 번을 불렀지만 기척이 없었다. 조안나는 가게에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 한 남자가 창밖에서 가게 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쉐이드렉이었다. 쉐이드렉이 무슨 일이지? 조안나는 에밀리의 채취가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에 뒤채로 살짝 빠져나갔다. 에밀리? 에밀리? 쉐이드렉은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실망하는 표정을 짓고는 막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에밀리의 그림자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쉐이드렉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뒤돌아 나가려는 듯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에밀리, 달아나지 말아요. 내가 그렇게 무섭죠? 너무 뜻밖이라 놀랐을 뿐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뭘 사러 오셨나요? 에밀리, 그런 게 아니오. 당신은 왜 자꾸 날 피하려고 하지? 당신은 아마도 날 꽤나 미워하는 모양이오. 그럴 리가요. 어떻게 제가 당신을 미워하겠어요? 그럼 이리 가까이 와요. 우리 오래간만에
이야기나 나누지 않겠소? 에밀리는 살짝 미소를 보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고마워요, 사랑스러운 에밀리. 시드릭 선장님, 그런 말씀은 다른 여자한테나 하실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에밀리, 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신이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조안나와의 결혼을 생각했겠소?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난 이제야 진정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할 사람을 발견했어요. 난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몹시 수줍어하고 날 피하는 것 같았기에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 쉐드릭 씨,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다음 달이면 당신은 조안나와 결혼하실 분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하는 오네미. 그는 두 팔로 그녀의 가녀린 몸을 꽉 껴안았다. 커튼 뒤에 숨어있던 조안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오직 당신뿐이요. 조안나는 언제든 나와 헤어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와 결혼하기로 했던 것은 한낱 동정심에 불과해요. 당신이야말로 진정 내 신부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에밀리에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의 몸은 그의 품 안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다. 조안나가 당신과 헤어지려고 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요. 조안나는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틀림없이 헤어져 줄 거예요. 제발 그렇게만 된다면. 사랑하는 에밀리. 저 주인장 계십니까? 손님이 왔나 봐요. 이제 그만 가시는 게 좋겠어요. 쉐이드렉은 손님이 들어오자 가게 밖으로 나갔다. 커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조안나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에밀리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다. 조안나는 두 사람의 포옹과 키스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지금까지의 결심을 완전히 뒤바꾸고 말았다. 에밀리를 사랑한다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그럴 순 없어. 절대로 그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조안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써놓았던 절연의 편지를 태워버렸다. 쉐이드렉이 찾아오면 몸이 아파 만날 수 없다고 전해줘! 그러나 쉐이드렉은 찾아오지 않았고 인편을 통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전해왔다. 조안나, 당신의 말처럼 우리들의 애정은 한낱 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그러니 부디 우리의 약혼을 취소해 주길 바라오. 조안나의 회답을 애타게 기다리던 쉐이드렉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직접 조안나를 찾아갔다. 조안나 대신 그녀의 어머니가 나왔다. 조안나에게 긴히 전할 말이 있습니다. 조안나는 아프답니다. 당신이 보낸 편지 때문에 크게 낙심해서 마음에 병이 들었지요. 부인, 당신도 그 편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다마다요. 그 편지 때문에 조안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음에 병이 들 지경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자신이 마치 엄청난 죄라도 저지른 죄인처럼 느껴졌다. 부인, 제가 그 편지를 보낸 것은 조안나가 저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당초의 약속을 지킬 테니 그 편지는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조안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랑하는 쉐이드렉 씨, 당신이 제 어머니에게 전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녁 모임이 있는데 당신이 집까지 바래다 주셨으면 합니다. 저녁 모임이 끝나고 쉐이드렉은 그녀의 말대로 집까지 함께 걸어갔다. 조안나가 그의 팔짱을 끼면서 말했다. 쉐이드렉, 우리 사이는 예전과 변함없는 거죠? 약혼을 취소하자는 당신의 편지는 저한테 보낸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게 전과 같아요. 물론 그래야죠. 조안나는 에밀리를 생각하며 심술궂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마침내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다. 쉐이드렉은 종교적인 데다 고지식한 사나이였다. 그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었다. 결혼 전 쉐이드렉은 에밀리에게 자신에 대한 조안나의 애정은 진심이었고 자신이 착각했었노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토마스 하디 원작의 아내를 위하여 1부를 마치겠습니다.